벌레 그린 거야? 이건 뭐야? 당신은 모코코의 은인이에요. 모코코 마을에 온 걸 환영해. 조각난 토토이크의 마음을 찾았다니 해적 코코모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아 다행이군. 토토이크의 마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토토이크의 역사라며 딱딱이라 들었어. 물어볼 사람을 아주 잘 찾아왔군. 하여간 지만 똑똑한 줄 알지. 아이고. 이 사보디, 그 지도 내게도 한번 보여줘. 자세한 상황은 성큰바위 숲에 가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너는 모카모카의 새로운 친구구나. 이야기는 들었어. 반가워. 와! 어? 내 말 들려? 내가 왔어! 이렇게 가까이서 본 주변에 덩굴처럼 생긴 거 보이지? 그렇다고 올라와! 그게 바로 터토이크의 검지손가락이야! 친구들에게 정보는 좀 얻었어? 어? 오징어 머리 코코모가 저 위로 갔다고? Thank you.
다시 뒤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바위 거인놈들도 다 깨부숴버려! 이 섬에 숨겨진 보물을 찾지 못하면 영영 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저기 있어. 찾지 못한 것이냐? 지도대로라면 분명 보물 이 숲 어딘가에 있다. 나는 언덕의 주둔지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뭔가 발견하게 되면 즉시 보고해라.
계속 찾아라. 분명 이곳에 무언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 알겠어, 선장님. 여기 봐, 해적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있어. 더 난리치기 전에 몰래 부숴버리자. 난쟁이로구나. 내 지도를 노리고 있었다니. 장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세 번째 조각은 성금바위 속에 있었어.
여기 좀 봐봐. 날 가뒀던 그 못생긴 녀석이잖아. 왜 여기에 쓰러져 있는 거지? 작아졌으니까 이제 치료를 해볼까? 그런데 이 해적 코코모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은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세티노가 말한 곳으로 가보자. 절벽 위에서 만나자. 성큼바위 숲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석상 하나가 있을 겁니다. 많이 수상하긴 합니다만,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조각, 토토이크의 용기야. 이걸로 토토이크가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을 모두 모았어.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해적... 아니, 해적놈들은 이런 걸 하나도 찾지 못했거든요. 저런 무시무시한 녀석을 쓰러뜨리다니, 너 정말 강하구나.
이렇게. 여기가 침묵하는 거인의 숲이야. 조심하고 이따 다시 만나자. 저 녀석들은 뭔데 우르르 몰려있는 거죠? 좀 수상한데요? 아니, 왔구나! 나야 나, 바스타타. 친구들에게 내가 해적들과 맞서 용감하게 싸워줄 테니만. 마음을 잃고 깊은 잠에 빠진 토토이크는 서서히 굳어져 지금의 섬이 되었다. 수백 년 동안 이곳에 표를 지켜왔지만 최근 해적들이 섬을 파괴하기 시작해 토토이크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대로 토토이크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처가 더욱 깊어진 다른 거인들처럼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토토이크에게 마음의 조각을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하네. 바위의 요람으로 가주겠나? 오랫동안 토토이크를 지켜봐왔던 바위 거인들이라면 그 방법을 알지도 모르네.
말이 통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어서 그 패블링이란 녀석들을 찾아보죠. 잠깐! 해적들이 있군요. 자... 혹시 저를 꺼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녀석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들은 선장의 에디놈의 수하들입니다요. 패블링들이 여기 모여있군요. 그럼 이제 변신을 한번 시도해보실까요? 토토이크의 상처가 기관이었다면 토토이크는 이 수업의 영혼을 잡는다. 최후의 고인 토토이크의 마음을 잃어 거의 내 마음 그의 밤이 시작된 곳으로 부각나 있는 마음을. 야, 거기 너 누구야? 처음 보는 녀석인데. 저기 좀 보십시오. 선장이 바위 거인들에게 기다리십시오. 제게 초록 캐슈 주스를 주시면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립죠. 신장, 그렇다면 에디 선장님, 저 세티노가 왔습니다요. 절대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저놈들을 선장님께 바치려고 한 겁니다요. 그러니 저를 용서해. 응? 세티노? 망할 배신자놈 골초구나. 네 놈도 여기서 확실하게 밟아주마. 내게 덤비는 걸 후회하게
나 파스타타. 모카모카는 토토이크의 머릿속으로 갔어.